안녕하세요, 미니미입니다. 안녕. 요즘 제가 피부를 되살리기 위해서 집에서 홈케어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베이킹소다 꿀팩이에요. 여기 영상 보시면 제가 올려놨던 천연 백인 베이킹소다 꿀팩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 방법은 짜잔! 스킨케어를 이렇게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열심히 흡수시켜주고 있는데요. 요즘 집에서 많이들 홈케어로 뷰티 디바이스 제품 갈바닉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많이들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갈바닉 같은 경우에는 진동 초음파라든지 고주파를 이용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 이 제품은 바로 전기청홍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피부에 흡수시켜주고 있는데요. 갈바닉보다 500배나 많은 효과를 줄수 있는 신박한 기계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발라가지고 너무 땡겨서 바로 스킨케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하고 오면은 구달의 청귤 비타민C 토너 패드 피부를 한번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 스킨 부스터와 찰떡 궁합인 틴티 세럼을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피부 재생에 그렇게 좋다는 EGF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세럼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이렇게 작동시키면 세기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레드는 탄력 주름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블루는 수분 충전 마스크팩 쓸때 쓰시면 되시고 세 번째는 재생 모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누르시면 파장 색깔도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재생 모드는 그린불이 켜졌을 때 분홍색 LED를 켜주면 이게 재생 모드예요. EGF 할 때는 꼭 재생 모드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흡수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손으로 때려서 바르고 여기는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어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즈엔트리 쑥 앰플을 발라줄게요. 요즘 진정 스킨케어 제품으로 쑥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손으로 발라주고. 진정 모드는 여기 두 번째 파랑색 LED를 이용해서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아벤느 SOS 크림을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스킨케어가 끝났는데요. 여기 왼쪽은 이렇게 톤으로 두드려서 발랐고, 여기 오른쪽에는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발라주었는데요. 확실히 손으로 두들겨서 흡수시킨 데는 뭔가를 덮어놓은 느낌? 오른쪽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흡수시켜준 데에는 그 알죠? 팩하고 나면은 오늘 뭐 마스크팩을 했네, 수분이 들어갔네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느낌이에요. 지금 스킨 부스터로 흡수시킨 오른쪽은 뭔가 속까지 제품이 들어간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좀더 촉촉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비싼 화장품 뭐 SK2라든지 이런 거를 얼굴에 치덕치덕 바르더라도 이게 흡수가 안 되면은 아무 소용없이 말짱 도루묵 돈 팡팡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이게 손으로 두드리면 피부 속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손에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싼 화장품 쓰지 마시고 좋은 성분 그것만 보시고 화장품을 사서 이 스킨 부스터랑 같이 한다면 비싼 화장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싼 화장품 말고 스킨 부스터 하세요. 저 조금 광고 같았나요? 저 광고 많이 들어오겠죠? 지금 너무 민망하니까 마무리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니미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